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중3 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꺾여서 100% 잘 읽을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전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이렇게 전명구. 자, 제가 이걸 약간 이걸 위로 올려놨죠. 이 페이지 수 여러분 보시라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전명구. 전명구는 뭐다? 여러분 전명구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다면 전치사 다시 한번 가가지고 복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 전명구를 이까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리고요. 여러분, 전치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23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맨날 쓰잘데기 없는 온 써라, 애 써라, 어떨 때는 뭐, 인 쓴다, 시간이 크면 뭐, 인이고, 특정한 시간이면 온이고, 뭐, 작은 시간이면 애 써라, 그러는데 그런 거알 필요 없고요. 자, 전명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두 가지. 1번, 어디 어디에, 2번, 어디 어디에 있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온더리스트 해석을 해볼까요? 1번 뜻, 책상 위에. 2번 뜻, 책상 위에 있는. 자, with a book면 1번 뜻, 책을 가지고. 2번 뜻, 책을 가지고 있는. 자, under the table요. 테이블 아래에 있는.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이번은 뭐야? 테이블 아래에 있는.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쭉쭉쭉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밑에 거요. 여러분, 멈춰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behind the church. 그 교회 뒤에. 2번, 교회 뒤에 있는. From the America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잘 들어요. 이걸 약간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두 번째.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2번, 그 강을 따라서 있는. 그 소년 옆에. 그 소년 옆에 있는. 그문 앞에, 그문 앞에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At the door, 문에 있는. With my older brother, 나의 형과 함께, 나의 형과 함께 있는. Without much money, 많은 돈 없이, 많은 돈이 없는. 됐나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자, 전치사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럼 어떨 때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냐? 주로 명사 뒤. 어쨌다고? 명사가 뭐다고? 사람, 사물의 이름.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거. 부사는 받침이 없는 거. 동사는 여러분, 동사는 다로 끝나는 거다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이렇게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직독직행합니다. 앞에서부터 그 책은 탁자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자, 우리 늙은이가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책, 탁자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상관없다니까?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그죠? 아, 부럽네요. 우리 아빠도 돈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살아만 계셔도 좋겠네. 엄마 보고 싶네요.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뭔 연습하는 거예요? 전명구 연습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검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연습하라고. 전부 다 뭘로 끝나야 된다? 어디에 눈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근데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잘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습하고 여러분 그 다음 편 뒤에 있는 전치사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를 시작했으면 얼렁 사형식으로 가서 또 연습하고 사형식이 되면 얼렁 오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혹시 이 책을 학원에서 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좀 하고 아이들이 좀 알겠다 그러면 사형식으로 가고 사형식 알겠다 그러면 오형식으로 하고 그래서 하루에 3개 또는 4개 정도 또는 3강 4강 정도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꼭 숙제로 주셔야 되고요. 이걸 집에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복습으로 꼭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PT 봉 선생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스 병 안에 있는 이제 히스크의 것이다. 앤드 그리고 많은 꽃들은 꽃병 안에 있는 아 yours 너의 것이다. 댓글 그 소녀는 by the door 문 옆에 있는 studies 공부한다 뭘 영어를 for an hour 시간 남았네 for the 한 시간 동안 every night 매일 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도 끊어준다. The picture 그 그림은 among them 뭐뭐 사이에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친절합니다. Is hers 그녀의 것이다. 한번 더. 그 그림은 그들 사이에 있는 is hers 그녀의 것이다. 그 선생님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will stay 머무를 것이다. here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서 그래서 끊었어. for 2 weeks 2주 동안. 많은 women 우먼의 복수 women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있는 listen to 듣는다. 음악을 뭐 3 hours 3시간 동안 저는 학원에서 이렇게 반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머지는 쓰라고 6번부터 쓰라고 하죠. 이렇게 6번부터 10번까지는 쓰라고 다쓴 학생들은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다른 친구들도 봐주고요.
자, 6번 갑니다. The cook, 그 요리사는, cook은 요리하다 요리사. With three books,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wants, 원합니다. 뭘? 공부하기를. 뭘? 요리를. With me, 나와 함께. 익숙치 않나요? 딱 믿고 2, 3주만 해봐요. 이게 훨씬 편해. 그 요리사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원합니다. 요리를 공부하기를.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With me, 나와 함께. 어디서 끊어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읽는다. 이게 중요해요. 끊어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끊어있기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끊어 읽어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끊어읽기를 배우는데, 다른 말로, 아하,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hese students, 이러한 학생들은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있는 그 나무와 차 사이에 있는 will tell, 말할 것이다. The truth, 그 진실을. 더는 우리나라 말로 그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The scientist, 그 과학자는 without a friend, 친구가 없는 will walk, 걸을 것입니다. 4km, 4km를 by tomorrow, 내일까지. 9번으로 갑니다. Those workers, S 빠졌네요. Behind the car, 차 뒤에 있는 like, 좋아합니다. To rest, 쉬는 것을 every 2 days, 이틀마다. 이러한, this boy, 이러한 소녀는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must find, 발견해야만 합니다. The answer, 정답을. 자, 11페이지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12페이지까지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 혹시 이걸 하고, 나는 너의 영상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더 붙여서 하려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PT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가면 뭐가 있다? 답지가 있다. 그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한다. 그리고 모르면 그 답지를 보고 다시 해본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영상을 동시에 찍어야 되거든요. 기초 공독해하고 공독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설명만 좀 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답지 보고 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혹시 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여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